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완전히 풀 세팅을 하고 네, 멀리 다녀올 예정입니다. 틸리초 레이크 4000m 높은 곳에 있는 호수 거기까지고요. 일단은 목적지는 베시사르 그리고 머낭 빌리지 그리고 틸리초 베이스 캠프 그리고 틸리초 레이크 네, 일정을 이제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새벽 6시 반 정도 됐고요. 아침 해가 멋지게 떠 있네요. 네,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는 저쪽으로 가야 그 고속도로 진입하는 탄콧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 옆에 가기 전에 이제 골목길로 지금 들어와서 가는 것 같아요. 구글 맵을 봤을 때도 예, 안쪽으로 해서 그 복잡한 길 안 가도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쪽 가는 길이 전에 갔던 길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길은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물론 도심 벗어나면 안 좋은 데도 있겠지만 뭐 여기 이렇게 사이사이 길들이 뭐 잘 돼 있네요. 어이, 갑자기 이런 길이 나오네요. 오, 완전히 포장은 다 안 돼 있네. 올라갈 때까지는 좋은 길 나오고요. 내려갈 때는 또 이렇게 아직 비포장으로 돼 있네요. 아침 시간이라 차가 안 다녀서 다행이네요. 여기 먼지 엄청 날릴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길이네요. 제가 가보지 않은 이런 산길을 도심에서 가깝게 진입할 수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엄청 내리막길이네. 미끄러운 길.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 정도 길이면 뭐 칼린척 가는 것보단 낫지. 여기도 포장이 되면 좋겠네. 길이 아마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로 되는 거는 곧 저희가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넘어갈 때 그 높은 길을 하나 넘어가거든요. 탄콧이라고 네. 터널 공사하고 있는 곳인데 그 뒷길로 해서 똑같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와, 이게 길이 왜 이렇게 엄청 미끄럽네. 넘어지면 앞에 가는 사람 다시 불러야 돼요. 일단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네, 보니까 예전에 껄렁기에서 넘어와서 탄꽃 지나서 뭐 낙동가 이쪽 지역을 지날 때는 차가 많이 밀리고
길이 좁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뭐 약간의 지름길? 그 정도네요. 같은 고속도로를 만나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쇼컷으로, 예, 짧은 길로 와서, 뭐, 이렇게 고속도로 합류하는 거를, 네, 오늘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먼지는 좀 덜 뒤집어 쓴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뭘 만들, 아, 확장 공사. 갑시다.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어이, 신났네, 그냥. 멀레쿠. 물고기. 대략 한 70km 떨어진 곳 멀레쿠. 갑자기 날씨가 흐려졌습니다. 야, 예, 원안까지 갔는데 또 히말라야도 못 보고 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체킹. 여기가 걸치? 걸치촉? 아, 여기 이쯤이구나. 마나까마나. 네, 무글린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네, 쭉 직진하면 포카라, 좌회전하면 시트완, 눈비니 가는 방향. 뭐 거의 만남의 광장이죠. 중간에 만남의 광장. 여기서 가볍게 좀 쉬었다 갈 것 같아요. 과일? 오렌지? 아니 저기 주유소도 들려야 돼. 주유소 기름 넣는 거 가야지. 기름도 기름. 얼마나 있어 여기는? 내가 폴리스 풀? 나는 아니야. 아까 여기서부터 출발했거든. 아, 저거 오렌지 어디다 놓지? 이거 어떻게 먹어? 헬멧 벗어야 되잖아. 기름 넣어야 돼? 여기 풀이잖아, 여기 풀. 한 대 있어도. 아, 꽉 채우고. 꽉 4.5? 여기 4.5. 이거 열어야 돼. 땡기로 날려. 어, 요 다이 포티 사레 빠짜르 사레짜르. 소리야? 아니 선거이. 어디 갔어? 여기는 일루피 사네. 172. 일루피. 서스도 너직. 어우 무거워졌다. 걸음고. 어, 이제 대리 걸음고. 네, 무글린 이제 다리 지나고 있습니다.
Breathe you like a cigarette. Lovesick, I'm feeling it. You're not the one, but I still want you like the beat in my chest. Lovesick, I'm feeling it. I know you're not the one, but I still wanna light up. Breathe you like a cigarette. Lovesick, I'm feeling it. You're not the one, but I still want you like the beat in my chest. Lovesick, I'm feeling it.여기는 포카라 가는 방향이긴 한데요. 길을 많이 넓혔고 먼지도 전에 비해서 덜 날립니다. 야, 이게 좋은 길 갔다가 안 좋은 길 갔다가 그러네요. 정체 구간 길 만들고 있어서 백한이라고 애쓰네. 지나갑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우, 따끈따끈하네. 원앙 가는 길도, 네, 도로 포장을 쭉 하는 거 보니까 묵지낫 가는 길처럼, 네,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휴,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지고 있어요. 어, 뒤에서 바짝 쫓아오네. 배시사를 가는 길에 잠깐 섰습니다. 조금 덥네요. 생각보다 좀 덥고. 여기 잠깐 물 봤는데 깨끗하네요. 어우, 비가 안 오는 시즌이라 그런지 확실히 깨끗합니다. 아, 중간에 오면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제 길이 좁아서 교체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늦은 아침, 네, 뭐 점심이죠? 점심 먹으면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는 160km 정도 떨어졌고요. 이제 베시사르까지 대략 30분 정도면 간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충분히 남으면 베시사르에서 안 자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머낭 그 에리어까지, 네, 빌리지가 있는 거기까지 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길이 좋고요. 포카라 가는 길도 먼지는 좀 덜 날리게 포장은 잘 해놨어요.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시사르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라 이름만 보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만 봐서. 오, 길포장. 오, 길 좋은데 여기는. 네, 배시사을에 오면 여기서도 퍼밋을 받고 들어갈 수 있다고 봤는데, 어우, 이렇게 번화가인가? 영상하고 본 거하고 좀 다른데. 네, 이름은, 네, 가게 이름들은 배시사르라고 써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퍼밋 받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으니 바꾸는 게 좋겠죠. 본격적인, 네, 머낭 가는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길이 그냥 안 좋게. 어이쇼, 어이쇼. 그래요. 멍멍이. 오토크로싱 가는 거 보고. 네, 출발. 으이샤, 통과. 으이. 으이샤, 가자, 가자. 날씨 좋겠지? 와, 무기도 아닌데. 이야, 물이 엄청 많네요. 어허, 길 봐. 색깔은 이쁜데. 오, 길은 안 이쁘네. 으쌰. 야, 이게 우기가 아닌데 이러면 우기 때는 얼마나 더 힘들까. 뭔지. 차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유, 뭔지 다 뒤집어 쓰고 가네. 돌아. 여기도 길이 복합적이네요. 좋은 길 나왔다가 오프로드 나왔다가 물길도 나왔다가. 보통 정도 난이도는, 네, 보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길이, 아, 이거는 굴러 떨어진 건가? 야, 어마어마하네. 목디나 가는 길처럼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안나푸르나 엔트리피 캠프가 저기 있구나. 퍼밋 만드는 거는 여기 있네요.
비가 오는구나. 이 11월 달에도 참. 여기는 어딘가? 배차만 가면 먼지가 한가득이네. 아하. 먼지만 안 날리면 좋겠는데. 아, 맞다. 저 통로 나오네. 사람들이 모낭 지나가면, 네, 모낭 지나가면 저 터널을 그렇게 많이 찍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여기도 어퍼 마르샹디 파워 스테이션. 거의 동굴. 그럼 짧네. 아, 생각보다 짧네요. 비옵니다. 카메라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방지턱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네요. 아이고. 와, 어떻게 비가 딱 오냐. 우비를 안 가져왔는데. 모낭 가는 길이 쉽지가 않네요.
네. 아, 오토바이가 잠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거 좀 시키느라고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아, 네, 앞에 보여드렸던 길처럼 네, 혼자 가기에는 무리가 없기는 한데 좀 어렵네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길이. 그래서 지금 시간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져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길로 지금 한참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벌써 4시 좀 넘은 상황인데 해가 떨어진 느낌이에요. 아까 비가 좀 올 듯 하더니 다행히 오지 않아서 네, 다행히 네, 하여튼 비 맞고 가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프가 많이 지나갔는데 여행객들 네, 네, 그 트래커들 지프로 많이 이동하네요. 아마 다들 베이스 캠프 전까지 가서 라스트 포인트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트레킹 하는 걸로. 아니면 다른 길이 있나 봐요. 11월도 길이 이렇게 미끄러운데 우기 때는 진짜 힘들겠어요. 머낭 이정표가 잠깐 보였어요. 아, 밑에는 강이 이쁘게 흐르고 아, 폭포가 멋있는 곳이 몇 군데 있네요, 아직까지. 네. 우기 지나서 못 볼 줄 알았는데. 미끄러운 길. 와, 엄청 내리막길이구나. 여기서 학교 가는 아이들이, 집에 가려는 길 아이들이 있네. 여기는 무슨 마을입니까? 꼭 꽃 색깔이 꼭 야광 색깔 같네. 이거 뭐 거의 1단으로만 가야 되네. 어이구, 여기는 길이 만들어져 있네. 아,
여기도 그룹 라이딩이 왔나 보네. 예. 아, 목적지를 참외까지 가려고 합니다. 어중간해서 중간에 호텔들이 어중간하고 좀 전에 그룹라이딩이 있었던 네. 그런 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숙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네요. 그래서 조금 더 무리를 해서 아까 그룹 라이딩 있는 데에서 32km 참외까지 가서 하루 숙박을 하려 합니다. 이제 경관은 너무 멋져요. 여기서 드론 날리면서 가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늦어서 오늘 아마 도착하면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영상에서 보던 폭포 저도 지나가네요.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멋지긴 하네요. 지나갑니다. 네, 저녁 식사. 치킨 커리, 달밭. 오늘 200km 정도 달려온 것 같네요. 자, 내일은 캉사르까지 갑니다.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름 모를 호텔에 무겁고요. 밤에 너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목적지보다 덜한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네, 아침 이제 출발 준비하면서 찌 한 잔 마시고 오늘은 캉사르까지. 네, 두 번째 날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조금 거리는 가까워도 230km까지 뭐 달릴 일은 이제 없으니까. 네, 캉사르까지 오토바이가 갈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 지점입니다. 네, 오늘 같이 또 열심히 출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멋있는데 길은 너무 험해요. 멋있다. 아, 오르막. 제가 어제 오르막 오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어우 엄청 오르막이네.
네. 미끄러운 길, 미끄럽고 오르막에, 다 있네. 으쌰, 올라왔습니다. 조금 어렵네, 이 오르막은. 네, 무사히 올라왔어요. 하얀 설산은 이제 가면 갈수록 보일 것 같고요. 정면에 살짝 봉우리만 현재 보이는 상태네요. 무스탕 지역의 묵지낫보다는 좀 어렵다, 그 정도. 뭐 묵지낫은 이제 길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도전해 볼 만하다, 그 정도 길인 것 같네요. 길이 어렵기는 해도 멋있습니다. 바위 아래를 깎아가지고 길을 만든 그런 길이라 그런지 길은 좁고 떨어지면 저 물이랑 함께 쓸려 내려갈 그런 길. 네. 여기다 전기줄 이렇게 놨네. 아침 새벽부터 다들 이동하는 차량들이 좀 있네요. 어제 밤에도 많이 움직이긴 하던데, 이런 길을 밤에 좀 위험하지 않나? 방목하는 말인가? 여기는? 여기는 무슨 마을입니까? 어색히 여기서 살만하겠네. 시원해서. 저게 히말라야 설산인가? 그냥 일반 산인가? 합니다. 오. 엄청 내리막길. 7시간. 네, 저희가 출발한 곳에서 7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뭐 길이 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밥 먹고 쉬고 가면 한 9시간 드라이빙하면 도착할 것 같네요. 아, 그나저나 뷰는 너무 좋네요. 아, 트래커들. 네, 여기가 체크포스트 네퍼밋하고 그 입장 뭐 엔트리피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카트만두에서 5000 루피 6000 루피 정도 들어가거든요. 두 가지. 근데 여기서 퍼밋을 만들면 두 배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퍼밋을 잊어버렸거나 뭐 못 챙겼다면은 여기서 만들면 되는데 가격은 비싸다. 네. 저 체크포스트에서 멀리나마 히말라야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 어제 날씨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네, 다행히 가는 길에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남들 올린 영상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 드디어 설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후, 달린 지 한 30분 됐는데 네,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 저거 보면서 가면 안 되겠는데. 네, 잘 보입니다. 아, 물론 좀 더 가면 더 잘 보이겠죠. 길만 좁으면 좋겠네.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길로. 우후, 야, 이야, 야야야야, 어, 오, 으이자, 으이자, 어, 오, 내리막. 않네요. 내리막도. 돌만 안 밟으면 되니까. 내리막도 쉽지 않네요. 휴. 많이 내려왔네. 오. 오르막 한눈 팔 새가 없네요. 아, 통과. 아, 또 어디야? 아, 험난하네요.
이씨야. 야. 여기는 어딥니까? 웰컴 투 다나쿠? 다나케? 야, 멋있다. 위를 볼 수가 없겠네. 아이고, 잘. 여기는 무슨 마을인가? 네, 살짝 보고. 다나케라고 읽어야 되나? 많이 차도 있고. 어이, 되게 큰 거 있어서. 땡큐, 땡큐. 아, 넘어질 뻔했네. 다행히 뒤에서 받쳐줘서. 아유. 아, 어렵네. 어려운 길. 와, 길이 저렇게 명가도 있으니. 잠깐 숨 돌리고요. 쏘리. 네, 트래커들 지나가는데 미안해가지고 최대한 먼지 안 나는 쪽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어우, 네, 트래커들 엄청 많네요. 저는 트래킹 코스를 몰라서 그러는데 머낭 지역을 많이 오네요, 생각보다. 이런 길로 30분이라고 했는데. 오, 좀 오지만 돼.
조심 조심. 여기는 그냥 이정표고 이거 어려운 길인데 으이샤. 와 길이 어마어마하네. 직차? 아, 여기 어려운 길이라고 했는데, 아, 넘어졌네. 이거? 이거 오버 아니야. 이거 안 무거워. 응? 틱쳐. 제가 예, 세이프티. 뭐 포토 외웠다. 해설이. 아침에 뭐 먹어도 되나? 아, 길이 딱 올라올 때 아, 어렵다 했는데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걸까? 사람들은 폴란드? 멀리서 여기보다 더 멋있는 데 있어 가게. 이거 여기처럼 이렇게 보여야지. 여기 쩌우리하고 야크하고 달라? 쩌우리? 아 야크가 쩌우리고요. 아 저것만 보면 엄청 멋있는데. 룰루? 룰루가이? 룰루가이? 쪼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구멍이 이렇게 많아? 세 번 넘어졌네. 와, 한 번, 오늘 두 번, 여기서 세 번. 아, 네, 여기도 만만치 않은 길이네요. 허이샤. 아, 넘어지면 안 돼. 거의 최면을 갑니다. 오, 길이 여기도 엄청 위험합니다. 덕에 붙어서 가야지.
차우네. 와, 여기 멋지다. 멋있네요. 야. 와. 우기도 아닌데 어마어마하네. 와.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네요. 길이. 여긴 좋대. 다행이다. 야. 뭔가 좀 어려운 길은 포장이 돼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샤. 어우, 길 좋아. 이야, 올라오니까 또 뷰가 바뀌네요. 정말 멋진 곳이 나오면 꼭 사진 찍고 가야 되겠습니다. 야, 온통 히말라야로 둘러싸인 느낌이네. 이쪽은 뷰가 더 멋있네. 아, 길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좋네요. 야. 길 좋다. 야. 대리람으로. 야, 묵디나다고 퍼럭쳐. 대리람으로. 와, 네, 저쪽은 이제 해가 떠서 하얗게 보이네. 아니, 지금 저쪽은 보이잖아, 많이. 자, 일단 사진 한 장 찍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두포커리라고 참외까지 일단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 출발. 아, 여기도 호텔 좋네. 게스트하우스들. 두포커리. 여기는 무슨 마을인가요?
way to Cham에 써 있는데 확실히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더 잘 보이네요. 와우. 뭐 이런 길은 나쁘진 않으니까요. 아유, 좋습니다. 힘내라 히말라야. 에휴, 새하얗게 잘 보이네요. 으이샤. 뭐라고 써 있는데 여기 말들이 많이 있네요. 예전에 라라 갈 때 생각나네. 안녕. 장작 때우는 그 연기가 쫙 나오네요. 참에 코토 쓰이 코토라고 되어있네. 코토 3 참에 두 번째 체크포스트 지났고요. 네, 거기서 이제 퍼밋 확인증 하고 뭐 또 여러가지 어디 가냐 뭐 이런 등등 물어보고 지나는 길에 보이는 뷰입니다. 오, 길이 좋아서 조금 서둘러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속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뭐 길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어디든 가죠. 어디 같은 길만 아니면 뭐. 네. 이야. 높이는 한 26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대략 800m 가량 올라왔네요. 저희가 하루 묵었던 곳에서 800m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는 말들이 많이 키우네. 참에. 발음이 저희 먹는 참외가 아니고 참외. 참외입니다. 발음이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참외라고 발음하는 것 같아요. 올라오니까 점점 차갑습니다. 여기도 게이트가 나오네요. 웰컴 투 참외 2700m. 네. 어제 여기까지 왔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딴짓하느라고. 네, 잠깐 정비하고 다시 출발. 제가 왜 빨리 가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틸리처 베이스 캠프까지 갈 수 있으면 네, 가자고 그러네요. 한 30분 정도는 또 길이 안 좋고요. 나머진 좋다고 하네요. 뭐 은행도 있고.
여기는 이제 여행자들이 많이 보이긴 하네요. 저쪽 워터크루싱은 힘들어서 안 되고. 으이야. 여기도 길을 넓혀서 만들려고 공사 중이네요. 날씨 어제는 구름 껴서 앉았는데 오늘 너무 멋집니다. 아, 여긴 뭐라고 써 있나요? 화이트 스투파. 트레커들, 저는 오토바이 타고 반치 갑니다. 트레킹을 많이 하러 오는 나라인데 정작 저는 트레킹 체력이 안 돼요. 트레킹을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뷰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트레킹 하러 오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어우, 트래커들 엄청나네. 꼭 등산로에 제가 오토바이 타고 와서 불청객 된 느낌이네요. 단체로 왔나? 그룹? 네, 여기는 무슨 마을인가요? 모낭 아우 쉽지 않아. 되게 어디 놀이동공원? 놀이동산? 그런 느낌의 알록달록하게 페인트 칠을 해놨네요. 울퉁불퉁. 엄청 크네. 쭉. 네, 넘어졌습니다. 와, 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가리 아우니벨라 비스타리 떨러 자다 캐리 예띠 보여.
1, 2, 3. 이렇게. 우와, 미끄러. 얘도 때려 잘 버려. 잘 주. 와, 길이 엄청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 진짜. 네 번 넘어졌네. 넘어졌어. 네. 진짜 이번에 혼자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였지? 이렇게 넘어지고, 한 번씩 이쪽 넘어지고 저쪽 넘어지고. 반말리. 시커먼 것만 봐도 움찔움찔하네. 아유. 이름 모텔은 여기도 있고 욱진앞도 있고. 애플 가든. 피상 모낭 모낙 먼저. 자, 이제 좋은 길. 팔아. 넓은 곳이 나오네. 여긴가? 영상이랑 좀 다른데? 으이씨.
나무다리. 네, 한참 달려왔는데요. 이제부터 뷰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길은 그냥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번 넘어져 가면서 왔으니까 아무래도 길을 잘 모르고 초행이라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트래커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네, 여기서부터 네, 10km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가봐야죠, 이제. 10km인지 20km인지. 이게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아, 멋있습니다. 여기 벗어나면 뷰가 쫙 보일 것 같은데. 멋지네요. 이쪽에도 보이고, 이쪽에도 보이고, 정면에도 보이고. 아. 자, 여기도 마을이 하나 나오네요. 뷰가. 또 타이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만인차 쭉. 그리고 그 마지막 체크포스트 옆에는 네, 마낭 에어포트 다 나오네요. 아, 저 앞에 절벽 바위들. 오, 설산하고 또 다른 느낌입니다. 에어포트인데 비행기가 뜨나? 먼지길. 어우, 미끄러. 사람들 말로는 네, 여기서 캉사르까지 가고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거 지금 시간으로는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블랙바이크들. 미끄러운 게 먼지 나고 트래커들도 있고. 우와. 와, 뷰. 압도적으로 멋있네요. 뷰가 끝장나네요. 좋습니다. 그렇죠. 와, 여기를 60으로 달릴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처음으로 기어 3단 넣어보네요. 다리가 무너진 건가? 뉴 틸리초. 뛰쳐? 예? 아니야. 빠니? 커이? 아니. 어?
뭉기? 문지? 문지? 문지 박할. 네, 찌아마키로 왔고요. 어우, 그리고 뷰가 여기도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면 찌 한 잔 마시고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문지고 이 보이는 히말은 안나푸르나 2입니다. 여기서 평사르까지 한 30분 여기까지 저희가 50km 달려왔고요. 여기서 30분 더 가면 이제 저희 목적지, 오토바이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목적지 캉사르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단 호텔에다가 짐을 맡기고 다시 이제 5시간 정도 트레킹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트래커들이 5시간이니까 저는 한 2시간 더 플러스 하면 될 것 같네요. 아, 과연 베이스캠프까지 갈 수 있을지. 와, 멋지네요. 오, 자전거로. 대단하다.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다니. 와, 여기는 물 흐르는 뷰에 히말 설산에 탁 트여서 아주 좋네요. 바이커들이 또 있네요. 다른 오토바이들도 같이 갑니다. 웰컴 투 마낭. 저쪽으로 가는 길하고 여기하고 다른가? 오퍼모스탄 가면 저런 느낌도 있는데 여기도 좀 비슷한 느낌도 나네요. 와, 히말라야 타고 히말라야 보기 마낭 도전 중입니다.
길이 여기는 어디고 제대로 가고 있겠지? 아, 다시 좁은 길. 왜 이렇게 높아 여기? 와, 저쪽 위에 있는 집은 그림이네. 오, 뭐 잡는데? 잡았는데? 히말라야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산 가는 게 멀리서 보였던 그 히말도 잘 보이네요. 길 괜찮네. 미끄럽지도 않고 좋습니다. 길이 조심조심. 딱 요렇게만 보면 묵디나 갈 때 그 느낌도 좀 나는데 엄청 미끄러운 길입니다. 미끄러지는 거 봐. 여기 가로질러 가나 보네. 오, 이 앞에까지 오는구나. 힘들게 올라가. 오, 엄청 오르막이네. 그래도 길이 좋으니까. 오. 이렇게 힘들어해. 오. 클러치 부분이 좀 이상해졌나 보네. 아. 예, 아유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 아유 넘어질 뻔했네 또. 이게 뭐야 이 고라니 같은.
여기 문이 열려 있네. 네. 캉사르 우바 오유 오호 캉사르 네,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이게 뭐가 이상해. 이게 클러치하고 이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 힘이 없어. 힘이 됐어. 됐어. 가, 가. 아, 여긴 것 같은데. 강사를 왔다. 으이짜. 여기까지인가? 파킹? 위에? 여기. 네, 캉사르 오토사이클 여기다 파킹했고요. 여기가 3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 숨 찰 듯 그래 보입니다. 이제 트레킹 갈 준비를 다 했고요. 밥 먹고 네, 5시간 트레킹 가려 합니다. 저하고 똑같은, 똑같은 상황. 여기서 이제 헬멧도 맡길 수 있고, 질품, 물품도 맡길 수 있고, 네, 이런 식칫 스틱, 네, 이것도 200루피인가? 그렇다고 하네요. 어우, 무겁다. 에이, 가방. 네, 이제 아침 겸 점심입니다. 치킨. 달밭. 네, 트레킹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 벌써부터 힘들어. 화살표 위치가 딱 가라고. 트레킹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자,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직 네, 올라왔다가 3900m 넘어가니까 뒷목이 엄청 아프게 무슨 압박해오는 것처럼
네, 고산 증세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쉽게 도전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부터 6시간, 5시간 반 정도 오토바이 타고 와서 여기 트레킹까지 하는 거는 네,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내일까지 컨디션 보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다른 루트로 원앙 베이스 캠프 쪽으로 진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아파서 내려왔고요. 내려오고 그 뒤로 한 서너 시간 좀 잠을 잤습니다. 고산약을 먹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좀 피로가 좀 쌓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밤에 다른 일정 또 체크를 했는데 아무래도 내일 그냥 내려가는 걸로. 네, 틸리초가 4900m가 넘더라고요. 여기서 베이스캠프까지가 6시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또 베이스캠프에서 틸리초까지 5~6시간 또 걸어야 된다고 하니까 총 12시간인데 여기서 한 번에 가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아쉽지만 네, 틸리초 레이크는 다른 사람의 비디오를 받는 걸로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날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좀 더 내려가서 주변에 뭐 볼 게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걸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맞다, 그죠?